선생님, 이번에는 네. 그 김신영 씨 아시죠? 네, 개그먼. 네, 네, 네. 그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. 1983년 네. 12월 20일이에요. 12월 20. 김신영. 이분이 과연 결혼할 수 있는지. 결혼? 네, 결혼 운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. 결혼은 그냥 계속 미지수고요. 아, 미지수요? 미지수. 왜냐하면 이 사람하고 합이 드는 사람을 찾으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. 그래요? 합이 드는 사람. 이 김신영의 생각에 합이 드는 사람, 마음에 합이 드는 사람을 찾으려면 50은 될 것 같아. 50은 넘는다? 50은 돼야 되지 않겠냐 싶은 거예요. 네. 지금도 늦었는데 어차피 늦은 건 늦게까지 뭐. 이 사람은 이 생각에 공감이 참 많아야지 되는 것 같아요. 생각에 공감이 참 많아야 되고 이렇게 쉽게 나누지 마음을 나누지 않을 것 같아. 이성과 열애도 안 되나요? 열애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우상화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지. 네. 우상을 좋아하는 거지 이성을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. 이성적으로 누구를 왜 아 저 사람이 좋아. 만약에 남자가 좋아. 그럼 그 사람이 우상화되는 거지 이성화되는 것 같지는 않아. 연애도 못 한다. 연애 안 했으면 좋겠다. 안 했으면 좋겠다.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? 어찌됐든 김신영 씨도 여잔데. 김신영이 그러고 있는데? 아, 그래요? 아, 뭐 몰래 뭐 만날 수는 있겠지만 근데 뭐 만나서 뭐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. 이성을 만나서 오래 만나고 애틋한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람의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사주가 좀 그래요. 시간이 걸리겠다, 내 짝을 찾으려면. 뭐, 구설이라든지 뭐, 이런 거 없나요? 구설을 떠나서 이 사람이 좀 정체기가 좀 기네? 침체기가 좀 기네? 근데 이게 무언가, 자리를 바꿔 앉던, 소속사를 바꾸던, 아니면 또 다른, 뭐,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게 누구나 지금 많이 없잖아요. 네. 근데 대외적으로 활동하기에는 이 사람이 뭔가 좀 지쳤어. 지쳐 보여. 그래서 자기도 좀 이거를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엿보는 것 같아. 근데 김신영 씨가 요즘에 네. 저번 달, 저저번 달부터 이제 좀 슬슬 막 얘기 나온 게 네네. 뭐 성 정체성을 좀 가지고 뭐 여자를 만난다고 이렇게 뭐 구설이 나긴 했거든요. 근데 오랜 시간을 혼자 있으면 그런 구설 날만할 것 같아. 아, 그래요? 그거는. 그건 구설일 뿐이다. 그럼 이분은 뭐 성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다. 아니 그냥 내가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야라고 자기가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거죠. 그냥 자각까지는 아닌 것 같아. 나는 여성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자각한 것 같지는 않아. 아, 남들한테 이제 알리진 않는다? 내 스스로도 네. 이거다 저거다라고 확신을 안 하는 거지. 양쪽 다? 양쪽의 가능성이 많다? 여자 쪽은 아닌 것 같아. 그래도. 아, 난 솔직히 그게 궁금했거든요. 아, 그래요? 그런 구설이 좀 나서 왜 홍석천 같은 경우에는 자각했잖아요. 네, 자기가 이제. 근데 김신영은 자각하지 않았다니까? 그쵸. 그건 거죠. 차이가. 차이가? 응. 일단은 양쪽이다? 몰라. 몰라. 일단 알겠습니다. 몰라.